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유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과 만나가는 작업이거든요. 이 전시는 오로지 명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라고 봐도 괜찮으시고요. 여기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하나하나의 작품이 개개의 작품이라기보다 전체가 하나의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목을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그 철로만, 철새로 만들어진 이 물고기는 어쩌면 감상한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물고기를 감싸고 있는 휴퍼스 그리고 사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앉아서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면 거기에 물고기도 저도 같이 여기 물고기 그러니까 이 미술관이 다 이렇게 그 물속으로 느껴졌고 물소리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저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로 느껴졌고요. 나는 바로 내 가까이 옆에 있는 존재와 이렇게 물들면서 서로 물들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닮은 듯 다른 듯 혼자인 듯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건가? 그게 이 전시실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제가 느낀 느낌이었고 그래서 재주가 없지만 그런 걸 표현해본다. 우리는 항상 여러 꽃 같은 걸 그렇지만 사실은 사이사이 아닌가 똑같지 않은 것들이 맥혀있어요. 그 백혀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시켜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 심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 예술 명상 김은진 교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하가제 미술관의 관장님으로 계셨고 고려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홍익대 교육심리 서울여대 미술치료 박사를 공부하셨고요. 삼성미술관 리움 교육 담당 책임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 에리카 미술치료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딱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우리 교수님의 셀프 소개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되게 멋진 질문인 것 같아요. 딱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소개를 저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제가 누굴까?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정말, 예. 네. 딱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공간에서 예술 명상이라는 언어를 쓰셨는데, 이 예술 명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잠시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요하게 머무른다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고요하게 있는 순간부터 밖에는 고요해졌는데 내면에서 고요하지 않은 자신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거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고요함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매개?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고유함으로 나아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는 예술 감상이라는 방식이 상당히 명상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많이 그 경험하고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인들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명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를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정말 소중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의 자발적인,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자발적인, 우리가 이전까지는 억압당하고 소외당했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깨부셔서 뭔가 다른 표현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일반인들은 네. 명상한다 그러면 이제 거주나탄 뭐 바위에 앉아서 네.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런 그 이미지화된 명상이 이게 딱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술 명상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예술이라는 경계도 너무나 모호하고 넓고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알든 모르든 스스로 명상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자기 내면에 있는 고유함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살고 있는 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제 더 의식화하는 것,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술 명상의 앞으로 향후의 방향과 그 우리 일반인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쉽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명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예술 명상의 향후 방향성은 현대인들에 있어서 현대미술관,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명상적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명상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이다. 명상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왜 명상한다 그러면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위에 앉아서. 네네. 이런 어떤 일상과 단절되어 있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상황과 교감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는 내 그 몸 전체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 그리고 이제 추천해 볼 만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행도 가죠. 사실 미술관이라는 전시 공간은요, 굉장히 일상하고 단절된 특별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어떤 경험을 예술로 만들어서 예술 그 전시 공간으로 가져왔을 때는요, 굉장히 진공 상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든가 전시 공간은 일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에 굉장히 공간적으로 좋아요. 특히 높은 그 천정. 예, 이 천정이 높아지면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동선. 예,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선. 그리고 어떤 낯선 이미지는요, 모든 이미지는 우리로부터 새로운 내 내면에 있는 의미 있는 그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언제나 낯설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 작품과 만났을 때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거는 쉽게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잠시 그것과 함께 하면은 다양한 측면들의 자기 삶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의 어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고민이라든가 나에 대한 갈등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 그런 공간들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 지식을 쌓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 명상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뭔가 이게 내가 모르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은 누가 알아차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까? 근데 항상 예술이라는 건 너무 일반인에게 낯설기 때문에 사실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나를 내려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예술 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있을 워크샵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마지막 질문, 깜짝 질문. 예술 명상의 김은지는 땡땡땡이다. 예술 명상에 있어서 김은지는 안내자이다. 오, 안내자이다. 네. 아, 또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안내자일까요? 예술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오던 단어고 명상이라는 단어도 수천 년 동안 써온 언제나 인간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단어이고 주제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 네. 막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예술이랑 명상이랑 이렇게 흔한 단어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계속 우리랑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